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SK이노베이션 이야기입니다.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깜짝 물적 분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몇 달 전에 이 루머가 돌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공시를 올리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, 이러면서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락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. 자,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. 저희가 SK이노베이션 유재미 팀장과도 이슈 때 많이 다뤘는데 SK이노베이션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었잖아요. 네. 근데 어제 결국에 물적 분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배신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7월 1일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어제 또 급락이 나오고 네. 합쳐서 한 14에서 15%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는 갑니다. 결국 이제 뭐 돈이 좀 많이 필요하죠.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부분들. 그런 이제 사전 작업으로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적 분할에 대한 신호탄을 좀 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지금 석유화학 사업을 좀 따로 분리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. 뭐 10월 1일부로 해서 SK 배터리 주식회사랑 SK 지금 ENP 주식회사 가칭을 통해서 지금 공시 출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, 일단 뭐 결국 이제 배터리 사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SK이노베이션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주 잔고가 130조 원을 넘었어요. 넘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탑 플레이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수주가 130조가 넘었는데 지금 최근에 좀 기아 뭐 품만에서 포드라든지 뭐 다임러 크라스 같은 이런 좀 회사들하고 또다시 신규 프로젝트를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수주 잔고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러다 보니까 5년 동안 뭐 17조 원 이상의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네네. 현재 지금 40기가와치인데 2030년까지 500기가와치가 거의 12배 정도 이상 지금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수순을 좀 밟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원 조달의 어떤 가장 유리한 포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,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시장에선 알려진 뭐 재료긴 합니다만 이제 SK 화학도 LG 화학도 그렇고 이제 결국 이런 조금 설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예, 결국은 좀 그러니까 모멘텀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감정적인 투매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결국 지주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논란도 있습니다만, 제가 볼 때는 뭐 CATL이 지금 현재 시총이 200조가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수주 잔고가 제가 알기로 SK 이노베이션이 CAT보다 더 높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요. 최소한 뭐 그렇게까지 뭐 두세 배가 갈 순 없어도 정고점 이상은 충분히 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도 좀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네. 일단 저는 사실 어제 좀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좀 그런 가치가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뭐 사실 관심권 밖으로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고, LG화학도 뭐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결국엔 SK배터리를 상장시키겠죠. 그러다 보면 또 SK이노베이션, LG화학은 좀 소외받을 것으로 보는데, 이러다 보니까 2차전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장세라고 했는데 지금 혼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. 사실은 이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지분 100%를 갖고 있고 지금 SK배터리 가칭이죠.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아직까지는 SK이노베이션을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, 일단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. 네. 특히 흑자 전환하는 부분들, 물론 이제 배터리보다는 윤활유 사업이 더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LG화학의 어떤 좀 이제 선례를 보게 된다면 그래도 그 상장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고요. 좀 그 안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셀 3사 중에서 여전히 그래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, 오히려 이제 지금 소재 쪽에서 뭐 이제 밑단이라고 하잖아요. 2차전지 좀 그 4대 소재 쪽에서 좀 그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좀 빠른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 뭐
제주전자 재료라고 하든지 아니면 음극재적인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좀 양극재가 좀 불을 뿜을 때 안 갔던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소재 쪽의 업체들 2차전지 소재 업종의 종목들을 투자해 보는 것도 좀 좋겠다. 일단은 뭐 LG 화학이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분사를 해서 다시 상장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좀 소재 쪽으로 중소형주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두 가지 이슈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